이틀 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8.15 광화문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이 당들은 헌법을 지키는 당이 아니라 헌법을 파괴하는 당입니다.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5개 집회입니다. 집회가 없고 종교의 자유가 없고 사적 모임의 자유가 없는 나라, 그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? 북한입니다. 근데 이 나라가 종교를 탄압하고 집회를 없애고 사적 모임을 없애고 있습니다. 바로 북한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? 문재인은 이 나라를 북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. 집회가 없는 광장, 그 광장이 어딥니까? 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. 저 문재인과 정은경은 이 광화문 광장을 평양 김일성 광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혁명당과 시민단체 연합은 절대 이것을 묵과할 수 없고 좌시할 수 없습니다. 이 지침과 지도하는 반역 지침을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